자, 오늘은 여러분이 여자들 CPR을 해주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드릴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지만 저의 성별은 여자이고 저는 여성시대의 글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여성시대에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글을 써봤습니다. 여신은 길 가던 남자가 쓰러졌을 때 CPR 해줄 거야 라는 글 말이죠. 다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녀들은 남자들이 CPR 안 해준다는 말을 듣고 CPR 안 하는 남자는 찐따다. 찐따남들이 합리화하는 게 성추행으로 몰릴까 무서워서 안 한다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순간 성추행 웅행웅이 생각날 수 있냐 찐따들아. 정리할 필요도 없이 찐따고 이번 찍은 남자들은 찐따라서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그녀들은 CPR 안 해주는 남자는 찐따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 중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성시대에 남긴 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늦은 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저 멀리 혼자 비틀거리던 남자가 쓰러지더니 의식을 잃었다. 길거리에 사람은 없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여시들은 CPR 할 거냐? 라는 질문을 했고 수많은 여자들의 답을 받았습니다. 한남을 왜 해줘 크크크라는 댓글이 첫 댓글로 달린 걸 보실 수 있고 남자 한 명 죽을 때마다 여자 한 명씩 행복해지는데 굳이? 내가 왜 해야 해? 한남들이 알아서 구해주겠지. 한남 새끼 키스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절대 못해 신고도 안 해. 라는 우리 여자들의 반응을 보실 수 있습니다. CPR 안 해주는 남자는 찐따남이라고 말하던 그녀들의 반응과 상당히 다른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녀들은 누가 해줘충 아니랄까봐 주변에 나 대신 해줄 사람 찾고 걍갈 듯 이라고 말하면서 대신 해줄 사람을 찾는다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에 해줄 사람이 아예 없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다시 답변해주길 요청하죠. 여자들에게 상황을 떠넘길 여지를 사라지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러자 우리 여자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걍 무시할 거다, 나 대신 해줄 사람 찾다가 없으면 안 할 거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쓰러진 한남이 이번 찍은 남자면 뒤지든 말든 신경 안 쓴다 라는 말에 우리 여자들은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이고 남자가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나 대신 누가 해줄 거라고 말하죠. 잘생긴 남자가 아니면 안 해줄 거라는 여자, 내가 왜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여자, 그냥 지나쳐 갈 거라고 비웃는 여자, 한남 안 해주고 길 비키라고 말하는 여자들. 영상 여기까지 보셨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녀들의 발언을 읽어보겠습니다. CPR 안 해준다는 남자들은 개병신이고 현실과 인터넷 세상을 구분 못한다고 일침 놓는 이 여자, CPR 안 해주는 남자는 개시파타치 같은 등신이라 뒤져야 한다고 말하는 우리 여자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남녀로 보인다는 게 어이가 없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도 역겹다 라는 말을 하면서 CPR 안 해준다는 남자들을 향해서 일가를 날리던 우리 여자들, 그녀들의 본심은 어떤 거였나요? 우리 자랑스러운 여성들의 본심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물론 우리 FM 여자들 중에서도 사람으로서 해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신고만 해주고 간다 말하고 안 해준다고 말을 하죠. 이 세상은 남녀가 평등한 세상이고 성인지감수성에 의거해 여러분도 여자들이 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신고만 해주고 가는 게 어떨까요? CPR 안 해주면 찐따남이 된다는데 그냥 찐따 한번 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들도 아가리로는 CPR 안 해주는 남자는 병신이니 뭐니 말해도 결국 본심은 해주기 싫다는 게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혹시 여성시대에 올려봤으면 하는 글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괜찮은 글이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 저녁에 먹을 국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녀평등, 양성평등 정신에 의거해 남자도 여자들처럼 행동합시다.